안녕하세요, 강원명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제가 발표한 만재신다라는 곡 함께 배워볼게요. 이 곡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8분의 6박자 곡입니다. 게다가 기타로 연주하기 까다로운 F키 곡이고요. 사실 이 곡을 쓴 지는 8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생각만 하다 이제서야 녹음을 하게 됐네요. 이 곡 작곡할 때부터 카포를 사용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플랫에 꽂고 D를 연주하면 F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D, E,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플랫에 카포를 꽂고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워볼게요. 먼저 노래에 사용되는 코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A, B, C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A 파트에는 D, 그리고 G on D, A on D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G, D on F 샵, E 마이너, E on G 샵, A7 sus4, A7 나옵니다. B 파트에는 여기에 더해서 B 마이너 7, F 샵 마이너 7, F 샵 마이너 7, 그 다음에 A and 2 이렇게 나오고요. C파트에는 전부 앞에 나오는 코드가 반복됩니다.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 코드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예배자 기타 교실 왕초보 편 7번, 8번, 9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손 연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전주와 A, B 파트는 모두 아르페지오로 연주했습니다. 음악에는 클래식 기타 솔로나 노래가 들어있어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본 패턴은 아주 쉽습니다. 8분의 6박자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치고 나서 나머지 손가락을 순서대로 한 번씩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빨리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스에 부점이 들어가서 좀 길게 되죠. 왜 이렇게 연주하냐면요, 앞부분에 노래도 이 부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연주하면 노래랑 부딪힙니다. 노래랑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르페지오도 부점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연주합니다. 다음으로 C파트를 연주할 스트로크 알려드릴게요. 기본 패턴은 이렇게 16비트를 약간 섞어서 연주하면 됩니다. 그러다 가끔씩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그냥 노래하기에 편한 대로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제 곡을 한번 같이 연주해 볼까요? 먼저 전주입니다. 전주는 D, G on D, A on D, D 이 네 코드가 한 마디씩 연주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반복하면 모두 여덟 마디가 되겠죠. 아르페지오를 이용해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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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n D, A on D, D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는 계속 D입니다. 코드는 바뀌어도 엄지손가락은 4번 줄 개방의 레를 계속 치셔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코드 칠 때 1번 줄을 해머링온을 사용했습니다. 딴딴딴딴딴. 아직 해머링온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치시면 됩니다. 딴딴딴딴딴. 혹시 해머링온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하루 5분 예배자 기타 교실 두 번째 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D에서 이어지는 G on D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D를 잡았던 폼에서 1번 손가락 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번 플랫 눌러주시면 됩니다. A on D는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과 2번 줄 2번 플랫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 G는 이렇게 잡고 A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데 아르페지오 하실 때는 연주하지 않는 줄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전주 부분을
함께 연주해 볼까요? 제가 좀 느리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딴, 따단, 딴, G&D, A&D, D, 다시 D, G&D, A&D, D. 다음으로 드디어 노래로 들어갑니다. A 파트. 앞부분의 마디는 전주와 같아요. 맹인 두 사람 길가에 앉아 사람들 소리를 듣네. 다음으로 두 번째 단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볼까요? 먼저 나오는 D는 똑같이 치시면 되는데 그 다음 G, D, on, F샵, E마이너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코드를 전부 연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로만 잡고 G, F, Sharp, E를 순서대로 치시면 됩니다. 나머지 꼬임들은 모두 개방현이라서 그냥 치셔도 되는데 이어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다음 코드는 E on G샵입니다. 이 코드인데 베이스는 G샵을 쳐야 하는 거죠. 이 코드는 이렇게 잡을게요. 우선 D 코드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플랫 올라가면 E가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4번 플랫을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G샵이거든요. 그래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7 서스4와 A7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본 아르페지오와는 좀 달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보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A7 서스4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와 장지로 5번 줄과 2번 줄을 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과 약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변절해서. 다시 한번 딴따다. 먼저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A7으로 넘어가는데 A7을 잡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엄지와 장지로 5번 줄과 2번 줄을 칩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번 플랫,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을 누르고 다시 치고 그 다음에 두 플랫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치고 A7 서스포, A7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딴, 따당, 딴, 딴. 좀 빨리 하면. 네. 그 다음 두 단은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단과 구성이 똑같죠. 마지막 A7 서스포, A7이 한 마디씩 나오는 것만 빼고요. 다른 부분은 똑같이 연주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A7 서스포 A7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A7 서스포는 부점을 이용해서 아르페지오를 하고 A7은 5번, 3번, 2번 줄을 같이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딴다단딴단단단.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시간차를 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짧게 나오는 간주가 이어지는데 전주와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A 파트가 끝났습니다.